같이 먹어요, 여보. 여보, 술이랑 그거 가져야 돼. 아니, 설 아빠 이거 못 먹어. 아,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매운 거. 야, 남편은 안 먹이고 나는 먹이고. 야, 예. 넌 매운 거 먹잖아. 예, 먹어요. 너무 좋아해, 매운 거. 어, 먹고 싶다. 침이 막 나오네. 전에는 뱀파이어 치킨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악마를 시켜주네. 야, 먹으면 안 되니까. 야, 다음에는 뭐 시켜줄까? 너무 궁금하다. 다음에는 캡사신 넣어가지고 라면 해줄게. 캡사신을, 야, 우리 보면 동무가 이렇게 착합니다. 우리 동무라고 해야 되는 것이야? 아, 아니에요. 사람들 동무 다 좋아하니까. 아, 진짜 동무 마음 좋아해? 어, 좋아해. 좀 주세요, 이거 가져가서. 맹고 싫어하세요? 매운 거 아예 못 먹어. 여보, 몇 단계예요? 그 99단계. 99단계요? 여보, 사람 착하게 봤는데. 방송을 와, 위해서. 너는 여보랑 말을 엄청. 여보. 야, 여보가 99단계 시켰대요. 생각보다 안 매울 수 있어. 먹어봐. 아, 그래? 어, 딱 봐도 매워 보이는데? 맛있겠다. 감자. 그렇지, 맛있겠지. 아니야, 저 배가 고프긴 하거든. 그 빈속에 술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 왜 냄새 맡아? 감자는 솔직히 먹을만해. 다리 먹어라잉. 오야. 어, 착해. 지금 매워 보이는데. 지금은 착하단 말 나오겠지? 뭐 맥주도 테라 먹는구나. 그리고 호가든 좋아하고. 호가든 무시향 좋아하는 줄 알겠다. 자, 우리 보명이 세상 잘 되고. 땡큐. 아프지 말고. 맵네요 여러분. 이게 악마 치킨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꼭 99단계 드세요. 예. 1단계 드시면 안 돼요. 죽어도 같이 죽자 이거야? 아, 여기 맛있어요. 술도 잔도 혁명적이에요. 내가 부어줄게. 내가 부어줄게. 우리 여보가 이런 잔을 주네. 내가 부어줄게. 너 침 소맥 안 마실 거지? 응, 소맥은 통통해서. 야, 이미 많이 부었네. 어, 많이 부었네. 그럼 마시는 게 부어줘. 잘해요. 술도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쁜 사랑하세요. 아, 천천히 드세요. 아, 민희씨 또 감사합니다. 또 머리 안 더워? 매운 거 먹는데 머리 더덥지 않을까? 괜찮겠어? 어, 어, 머리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까 머리 감지 그랬어? 아까 감았다. 이거 완전 근데 더덥하다. 아, 감옥이 그래? 많이 매워? 어, 맵네? 너 안 매운데? 너 안 매워 이게? 안 매운데? 아, 뭐 김치 같은 거 가져야 되나? 그렇죠. 간 딱 좋잖아. 간 딱 좋아. 아, 맛있다. 맛있는 거야 매운 거야? 너 진심. 진짜 매워. 근데 맛있게 매워? 나는 뱀파이어보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어, 뱀파이어는 진짜 주방장을 진짜 죽여. 그 악마가 그 매워서 악마 닭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는 좀 싱겁지 않아? 아니, 안 싱거운데. 나는 이 간이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미안한데 간이 안 느껴져. 그냥 매워. 입술이 두꺼워진 것 같은데 벌써? 야,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너 안 매워. 와, 그냥 먹을 정도야. 이렇게 막 엄청 매워가지고 막 괴로울 정도는 아니고. 이런 말 이런 말 있어요. 북한의 독한 년. 이게 안 맵다고. 와, 아, 진짜 매운 거 잘 먹네. 그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범양동물의 채널을 많이 봤으니까 되게 대파를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나 저게 진짜 안 맵나 했는데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네. 그냥 맛있어서 먹어. 아니면 입에 안 대나. 어떤 사람들은 방송을 위해서 왜 막 일부러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나 그렇게 못 먹으면 다 토해. 진짜 매운 거 잘 드세요. 예. 그리고 또 생대파가 매운 것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맛이 그 맛이 좋아. 입맛을 돋가줘. 소주가 달다. 이 사이다인가? 와, 이거 아, 소주가 다네. 아, 쿨피스 있어라. 아, 쿨피스 배불리네. 아, 소주도 맛이 안 느껴져. 와,
와, 맛있다. 많이 먹어. 국물까지. 어. 에이,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국물 이렇게 다 덮어주고 이래야지. 그래요? 간이 제대로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사람 먹은 줄 알아야지. 어이, 정보서 어쩔 거야. 얘 진짜 뻥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범영 동무가 참 착한 게 오면 이렇게 좀 맵긴 하지만 꼭 이렇게 먹을 거를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좀만 좀 덜 매웠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 배가 고파진대. 그래서 먹는 걸로 좀 내가 하는 편이야. 술이 안 느껴져. 안 먹었다. 아, 뻥치지 말고. 진짜? 진짜 안 느껴져. 내가 진짜 매운 거 잘 못 먹어. 근데 나는 막 즐겨 먹진 않지만 또 가끔 땡글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아예 지금 마라탕 이런 거 좀 마한 건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는 오리지널 매운 걸 잘 못 먹어. 먹을 수 있는데 막 좋아하는 거. 좋아하진 않고 먹을 수는 있지. 근데 몇 개 없다. 근데 나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 짜거나 맵거나 그런 거잖아. 니는 말이 안 먹다 막. 난 딱 그 좋아하는 걸 먹다 막. 달거나 심심하거나 막 싱겁거나 이런 거 안 먹어. 토할 것 같아.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런 슴슴한 거 싫어하는구나. 흑양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겠다. 그거 토했어. 되게 비싼데 진짜 맛없거든 내 입맛에는. 우리 동네는 흑양념 은근히 갔어. 기대하고 한 숟갈 먹고 바로 뱉어버렸어. 맛없지? 내 취향 아니지? 아, 진짜 맛없어. 여러분 앉아가세요. 앉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범양 씨 오늘 같이 먹방 오랜만입니다. 근데 간은 안 느껴지고요. 확실히 매워요. 이거 악마 치킨. 악마 닭다리. 악마 닭볶음. 아, 예진이도 마시고 있네 지금. 짠. 범향 씨가 바람 났네. 범향 씨가 얼굴 봅니다.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야, 나 얼굴 그렇게 안 봐. 어? 스타일을 보지. 스타일? 근데 네가 스타일은 좀 내 스타일 아니지. 아니 여러분 무슨 말을 안 먹긴요. 여러분 진짜 저 봐봐요. 많이 먹었어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게 이거 먹다 보면은 트림한다. 맥주. 해. 나 그냥 편하게 트림할게. 우악 해. 톰 안 하면 되지 뭐. 웃긴 거야. 혹시 지금 술 드시고 있는 분 손 들어도 돼요? 아까 예진님은 술 드시는 것 같고 술 먹는 사람 손 같이 한잔 짠하게요. 미니님도 드시고 오 성화 성화 오 드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헌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뭔 수? 헌술. 헌술? 헌술. 짠하겠습니다 우리. 자 여러분 한잔 합시다. 짠. 짠. 야 근데 너 잊어버릴까? 너 짤다 보니까 머리가 대파 색깔이다. 너 아무리 대파 나온다고 그래도 머리 색깔보다 대파면 어쩌라는 거니? 대파 색깔 아니거든? 아니. 초록이라고 다 대파냐? 대파냐? 아닌가? 미안하다. 아 짠. 아 나도 거의 다 마셨어야지. 좀만. 야 너 잘 마신다. 아니 뭐 남았네. 좀밖에 안 남았잖아. 아 배불러. 이거 배가 너무 찬다. 배가 작아가지고. 아 진짜 대파 색같잖아. 네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화면 보니까 진짜 머리가 대파 같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잘 어울려. 그게 더 웃겨. 그래? 잘 어울리는 게 더 웃겨? 응, 더 웃겨. 나 이거 뭐 웃긴 게 더 웃기잖아. 야, 그 솔직히 아무런 소화 못하는 색이야, 그거. 탱고님 키가 몇이에요? 갑자기 저 키를 물어준다고? 저 키 몇 같은데? 에이, 기 죽이지 마세요. 아, 탱고? 우리 탱고 키가 180이에요. 어떻게 참아볼래? 180은 야, 넘어왔다. 160은 되니? 놀림이? 야, 이건 160원이 와 뭐야 너 빠꾸야 뭐야. 야 너 지금 160 남자 키를 무시하니? 아니 또 얘기 뭐라 하니. 160은 넘지. 아 너무 웃겨. 160은 넘어요. 아배 아파. 저기 범영이가 그래도 우리 범영 농구가 저렇게 봤으니까 뭐 몇 같아 딱 솔직하게. 아배 아파 잠깐만. 160 넘는 거 알잖아. 알았어 내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 아파?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키. 너 이제 맞춰줄 거 맞출 것 같아. 160. 4에서 5야. 생각보다 작게 보네. 코맞자 166이야. 와. 아닌데. 그냥 168 할게요. 그게 올라가죠. 168. 난 또 이게 네 얼굴에 키가 또 이상한 코걸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지금 딱 적절한 것 같아. 아, 그래? 알았어. 응. 좀 매치가 안 돼. 어, 대략 크기는 거의 한 190인데. 아니, 근데 머리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뭐 비호감일 정도는 딱 큰 건 아니고 적당한 비호감? 어. 오라 오라. 야, 좀 하잖아. 적당한 비호감이네. 뭐 요즘 개그하나? 재밌다. 너 아주 재밌는 친구네, 친구. 적당한 비호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적당한 비호감 괜찮다. 어. 술을. 아, 상처 안 받아요. 어.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셔도 없다. 농담인 거 아니까. 적당한 비호감. 근데 내가 팩트를 알려줄까? 응. 어, 너처럼 생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아, 웃겨. 짠, 짠만 쳐줘 먹어. 배부르는 거잖아. 응. 머리도 큰데 매력도 없으면 그때야 진짜 비호감이지. 어, 뭐 왜 아프냐? 가슴이 이렇게 아프냐? 근데 반대로 진짜 잘생겼고 날씬한데 옷도 잘입는데 또 매력이 없으면 또 그것도 정 안 끌리잖아. 똑같아. 얼굴은 그렇게까지는 뭐 중요한가 싶은데 중요하지. 잠깐만. 중요하지 하지. 처음에 보는 건 어쨌든 얼굴이잖아. 얼굴이지. 사실 아니야? 아니, 그건 팩트지. 그래요. 뭐 약간 용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저기 여보! 드래곤이 들어왔어요. 용기 들어왔는데요. 내가 말했잖아. 대놓고 드림한다고. 잘했어. 여보! 이게 황소개구리 들어왔어요. 여보. 넌 뚜렁이 있나? 여보! 여보, 여기 개구리 들어왔는데.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 있었을까?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알았어. 여보! 뭐 갑자기 개구리 들어왔는데. 아,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모았다가 한 번에 할게. 여보! 개구리 빨리 잡아먹어. 개구리가 왜 들어왔어, 집에. 개구리 잘 생각하는데. 개구리 들어왔네. 왜? 아, 너무 좋았어. 여보! 개구리가 소리가 바뀌었어. 너무 좋았다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아니. 여보! 여보 빨리 와! 이제 좀 익숙해질까? 트리트로. 시원해. 너도 트리트로. 아, 난 내 방송 아니니까 나중에 틀게요. 천천히 틀게요, 여러분. 예. 이미지가, 아니 내 방송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야, 아니 그래도. 예의라니, 예의라니. 너 그러다 가 여보! 아, 그러면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좀 이따 저 똥 쌀게요 앞에서. 아, 겁나 웃겨. 솔직하게 좋은 것 같아. 아. 너 그러다 그 트림 확인해 봐라. 뭐야? 아. 내 트림 할 때마다 설아 아빠를 부르는 이유가 뭔데? 설아 아빠는. 뭐 얘기를 하나 웃지 말고. 내가 방귀면 도망가. 왜? 왜? 내 시간 넘치도 깼어. 숨을 안 쉬더라. 내가 방귀만 끼면 숨을 참더라고. 어, 나 숨 진짜 그렇게 길게 참는 사람 처음 봤어. 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 배 아파. 와, 나 지금 두 개째 마시고 있고, 너도 지금 두 병째 마시고 있고. 응. 너 두 병까지는 괜찮은가 보다, 너는. 응, 나 두 병까지 괜찮아. 왜? 너 네 병까지도 마시지? 네 병까지 마시긴 마시는데, 그 힘들다. 네 병이면 좀 취하지. 응, 취하지. 방송 텐션이 안 좋아. 응. 두 병 이상 넘어가면. 응. 여보! 아,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딱 두 병 이상. 왜냐면 지금 시청자들이랑 초청돼야 되고 얘기하려고 하면 취함이 안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 우리 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잠깐 트리 좀 할게. 아, 약해. 세게 해야 진짜. 이거 너무 처음부터 세게 했구나. 이게 약할 정도면은. 아, 내 참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이래서 이상한 모습 보여서. 괜찮아. 근데 이게 내 실체야. 그래, 괜찮아. 예, 악마 닭돌탕이에요. 더럽게 매워요. 더럽게 매워? 예, 내가 머리. 그래도 그거 낫다며. 뱀파이어 치킨보다 낫다며. 예, 그쵸. 뱀파이어 치킨은 그렇게 막 진짜 기분 나쁘게 매웠던 거지. 그거는 너무 짜증나게 매웠지. 나 딱 먹었는데 열받았어. 진짜 열받았어. 네? 근데 이게 왜 위치를 바꾼 거야? 정말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위치를 바꾼 거야? 그게 이제 인터넷 중간에. 아, 맞다. 오늘 렉이 안 걸렸던 거 같은데? 여러분, 오늘 렉 안 걸렸죠?
뇌꼴리는 것 때문에 바꾼 것도 있었고. 위치 때문에? 어, 그럼 질려서 어. 바뀐 것도 있었어. 괜찮지 이 상황에? 뭐 저 안정감이 돼 있잖아. 그래 좀, 그치. 어, 전화 틀리지 않을게. 여보 개구리. 오늘 내가 안 걸렸던 것 같아. 조금 걸렸었어요? 아 조금 걸렸었구나. 아 연석은 없었어요? 아 그거면 됐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된 거니까 인터넷 선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 선이 2,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짜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걸로도 좀 살짝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그 전달이 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혹시 틀리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번째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익혀요. 오버하지 마! 10번까지는 아니니까! 5번까지 돼요. 10번이에요 이 바보야! 갑시다. 저 제가 먹읍시다. 예. 나 잘 마시네 진짜. 어떻게 두 병인데 이렇게. 맛있네요. 여기 안주 많으니까 많이 좀 드세요. 예. 예, 팍팍팍팍. 예, 상님. 얘가 안주니. 많이 줄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 밥은 얘는 안 먹는다 진짜 내가. 응, 나 술 먹을 때 안주 잘 안 먹어. 술 먹을 때 안주 먹으면 다음 날이 기럽다더라고. 진짜 요거는 식어주면 돼. 아 이거 식어주면 돼. 지금 술이 어때? 지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기분 좋게 정신 상태는 좀 멀쩡한데 살짝 흐트려지는 느낌이야? 지금은 살짝 취한 느낌인데 술을 더 먹으신 느낌인데 이거 더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더 먹으면 방송에서 재미없어지지 방송에서 지금은 딱 어떤데? 기분 좋게? 알딸딸? 알딸딸 좀 넘어갔거든? 알딸딸 넘어갔지. 인정할게. 살짝 혀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주량이 3병이야.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술이 3병이지 3병. 네. 4병은 무슨... 아니, 맥주를 좀 줄까? 아니야. 맥주는 싫어하나 봐? 오 많이 먹었네. 응, 나 많이 먹었어. 야. 나도 원래 이게 두 개 마시면 취해. 나 지금 나도 알딸딸해. 진짜요? 응. 나 자, 소주가 반병이야 원래.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술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랑 같이 우리 여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송 끄고 2차 가자 이거야? 응. 와, 얘 갈 때까지 갈려나 본데. 네 만약에 술 취해서 예. 걸으려고 안 하면 이 밖에 알지? 아직까지 그 겨울인 거 예. 밖에다 버리고 그냥 집에 올 거야. 오케이 여기 가서 갈게요. 요번랑 같이 한 잔만 더 먹을게요. 모바일 방송으로 여러분들 키울 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따가 또 만나요. 여기서는 방송 끌게요 여러분들. 우리 악마들 안녕. 우리 악마 여러분들 안녕. 악마야? 응.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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